참여해주신 김신부입니다. 영상 찍고 있어. 저희 해양사목 버스가 순교자 현양대회 오늘 이승훈 베드로 뮤역에서 있는데 이제 셔틀버스 지금 인천대공원부터 이제 이동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벌써 두 번 반복했습니다. 사무국장님 운전하고 계시고요. 알비나 수녀님, 노사리아 함께 해서 지금 두 번 왔다갔다 했는데 한 20분씩 지금 이 비 오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 네, 이걸 수락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이제 이 앞에서 내려드릴 거예요. 모두 순교자의 마음을 본받아 희생하시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신부의 외모 잊지 마시고요. 네. 같이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버스 정류장이 돼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디 분당이세요? 저희가 한국순조성. 한국순조성이 우리 한순성이라고 그러죠. 안녕하세요. 네, 또 어디 분당이에요? 다 같은 분당이에요? 소사분동. 저희 연수성당이에요. 연수. 네,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저는 기대를 가고 계신 분입니다. 와, 영광이에요. 유튜브로. 네, 여기 제 구독자 아니시면 내리시면 되고요. 지금이라도 구독하시면 됩니다. 저 구독 수익으로 버스 구매를 한 거고 기증한 거잖아요. 열심히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쓰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박수. 박수. 저희. 옆에 의자 내리시면 더 탈 수 있으니까 안에 아직 열지 마시고요. 맨 뒤부터 타시면 되니까 네 명 더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내렸다가 인증샷 하겠습니다. 인증샷 하신 분하고 우리 보다 인증샷 그래 구독 둘셋 움직이 감사합니다. 팬미팅하고 있어. 저희 9시 8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나중에 영상 찾아보시면 얼굴 나올 거예요. 지금 저희 유튜브를 처음 하고 왔냐? 네, 감사합니다. 김신부의 레인보 김현우 바오로 신부 치면 나와요? 김신부의 레인보 레인보 레인보가 무지개 여러분들한테 구독하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업소에서 가야 돼요? 공사자. 공사자? 그럼 저희 출발할까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좋은 시간 되세요. 봉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저기 서 계십니다. 수녀님이 맞이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 수익으로 이 버스를 샀어요. 그리고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이름은 김신부의 레인보우입니다. 김현우 신부 치면 나와요. 어서오세요, 담당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궂은 날씨에 오셔가지고 셔틀버스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은총의 시간 되시고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디 분당이세요? 어서오세요. 신곡분동이요? 신곡분동. 반갑습니다. 부평사동. 저 부평 3동 출신이에요. 아, 네. 부평 3동 출신이고 2010년도에 소품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교구청에서 이제 외국인 그리고 이제 바다의 선원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 한 명 들어오시고
이거 네. 펴서 앉으면 돼요. 여기 누우시고. 누우시고. 하나 더 들어오시고. 네. 네, 문 닫겠습니다. 네. 오, 많아. 한 4분 정도 걸리고요. 저 이 버스는 제 유튜브 수익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도 혜택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 여행보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저 김현우 강우리 신부도 이주 해양 사목에 있습니다. 네. 아멘. 그 김신비 레인보, 레인보가 무지개란 뜻이죠. 네. 제 서품 성구가 내가 하늘과 땅 사이에 무지개를 세울 터인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래요. 2010년도에 서품 받았고요. 해외 선교 오래 하다가 돌아와서 지금 교구청에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구준데 서로 희생하고 도와주면서 오늘 행사 잘 치르고 은총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박촌이요. 박촌동. 네, 여기 지금 박촌동 성당도 있고요. 또 어디라고 했죠? 안산? 네, 안산도 있으시고 부평사동도 있으시고 부평사동이 제일 많아요? 네, 레지오 팀 어디? 순교자의 모구. 네, 프레시디움에서 오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다섯 번째 픽업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한. 누워 계십니다. 신부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학 신부님 타시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 바울의 신부이고요. 지금 인천교구 이주 사목 해양 사목 담당하고 있고요. 이 버스 그 유튜브 수익금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교구에 기부하고 지금 이렇게 쓰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여러분들 하셨으니까 돈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건 구독과 좋아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유튜브 이름 네, 김신부의 레인보우예요. 무지개란 뜻이 레인보우잖아요. 이거는 제 서품 석구, 그러니까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비가 올 거예요, 인생에. 근데 비 그치고 무지개 뜰 겁니다. 희망하시고 오늘 짜증내지 마시고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2, 3분, 2분이면 갈 거예요. 반갑습니다, 형님. 계속 왔다. 네,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고 있습니다. 네, 벌써 100여 분을 모셔다 드리고, 네, 또 계속 올 때마다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다음 거 기다리시라고. 그냥 서서 가지. 네,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쓸 때도 없어요. 쓸 때도 서서 한 분 오세요. 서서 가. 아, 얼른 오세요. 6시 얼른 오라. 그냥 서서 가. 아유, 서서 가래, 서서. 아니, 아니, 아니. 다음에 온다고 해요. 한 명만. 수녀님만. 수녀님만 오세요, 빨리. 얼른 와요. 왜 저래? 창건아, 창건이 빨리 와. 창건이 빨리 와. 창건아, 신부님. 네, 신부님까지 태우겠습니다. 여기 신부님 여기 앉으시면. 이 앞쪽에 불편하지만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분 닫겠습니다. 잠시만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김현우 바울 신부고 인천교구 이주해양 사목부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탄 이 버스는 유튜브 수익금으로 사서 기증한 버스예요. 여러분 차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이름은 김신부의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 뜻이 뭐예요? 무지개죠. 이 비 그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리는 비가 그칠 거예요. 무지개 뜰 겁니다. 무지개 희망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2분이면 갈 거예요. 잠시. 조심히 가세요. 은총의 시간 되세요. 네. 어서오세요. 7번째. 지금 이제 8번째.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150명 정도의 신자분들을 구경시켰습니다. 행사장이 이제 비가 좀 그쳐가지고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미사 곧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별로 앉아. 너무 신기한 게 지금 미사 시간 딱 되니까 입당 선거하니까 비가 그쳐요. 네, 감사합니다. 은총의 시간도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야, 10시 반 미사인데 10시 반에 딱 비가 그치는 걸 수현님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레인보우 화이팅! 하느님의 뜻입니다. 신자분들 아까 비 옷 입고 우산 쓰고 막 행사장에 있는 거 보니까 조금 그랬는데 비가 그쳐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한 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강화도에서 오셨어요? 강화도? 와. 강화도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또 이제 가시는데 지금 이제 미사 시간은 지났고 지금 막 일독사 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강화도에서 네, 강화. 온수성당. 네, 온수성당. 자, 초심 지금 미사가 조금 지금 아마 한 30분부터 하답송 하고 있어요. 자, 출발. 잘 오셨어요? 네. 11번째 운도. 네, 11번째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보관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거의 11시까지. 자, 끝. 지금 미사 중간에 또 내려다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도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또 기다리고 있으면 한 명이라도 모셔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럴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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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팀은 이주 해양사목부 팀은 저희 버스에서 저희는 이제 공서애절식으로 했고요. 신령성체기도 하고 제가 좀 희생했습니다. 다시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자분들이 한 천여 명 계시기 때문에 영성체 후 바로 빠지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실어 나르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교우들이 성인들의 기도로 현세악에서 벗어나고 성인들의 거룩한 생활로 감화를 받아 언제나 충실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거룩한 교회는 그 자녀들이 항상 주님과 일치하여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기뻐하오니 이 교우들도 모든 성인과 함께 항상 고향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항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더 좋은 거 제가 옆에 있다는 거. 오늘 교황 대사님 오셨어요? 네. 오늘 희한하게 또 비가 그쳤죠. 네. 은총이 많은 날이고 좀 너무 더웠던 날을 좀 식혀주신 것 같아가지고 또 감사하네요. 네. 또
거기 주차장까지 안전하게 모시다 주실 안희수 사무국장님께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미사 못 들어갔어요. 저희는 계속 날라가지고 그 미사 시간 지나고도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이동을 시켜드렸고, 저희는 신령성제기도 하고 공소회절 했어요. 저희들 희생했죠. 네. 수녀님하고 또 로사리아 사무장님께 박수. 은성중에 대은총에. 안녕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걸어오시네. 네. 상동에. 상동 오신 분이. 열심히. 네, 다리 튼튼하신 분들은 걸으시고. 저희 이제 두 번째로 픽업하러 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안녕히 가세요. 잘 조심하세요. 주님, 내가 후원 백주. 마칠 때는 빨리 빠질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앞에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갔어. 네, 또 비가 내려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가시길. 대공원 주차장 타세요. 네, 어서 타세요. 대공원 주차장 어서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출발. 네, 인원 다 피웠습니다. 출발. 잠깐만요. 혹시 대공원 가세요? 네, 마지막 한 명까지 우리 수녀님. 대답이 없으시네. 대공원 가세요. 대공원 주차장. 대공원 주차장. 네, 마지막 한 명까지. 이렇게까지 크게 말하는데 여유로우시단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를 위해 박수! 특히 저희 이주해양, 저희 수녀님, 저희 직원들, 저 미사 참석 못했어요. 미사가 10시 반이었는데 대공원 주차장에 11시까지도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실어 나르고 지금 왕복하고 있습니다. 계셔. 그러니까 우리 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기 기다리고 계시죠? 아무튼 오늘 교구 큰 행사 여러분 참여해 주셔가지고 더 복된 날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느님께 다 알아주시고 다 갚아주실 거니까 기쁘게 희망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비 또 그칠 거예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부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조심히 가세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저희 이제 기름 넣고 또 이제 복귀하려고 합니다. 저는 계속 이제 미사가 있으면 제대에 올라가고 계속 뭐 이렇게 귀빈 있으면 오늘은 또 교황 대사님 오셨는데 뭐 옆에 서 있거나 주교님 옆에 서 있거나 계속 그런 삶을 살았는데 미사 참여 못하고 이게 늦게 오는 분들도 이제 싫어다 나르고 이런 거를 하면서 또 새로움을 느꼈고 또 이제 직원들 또 수녀님과 같이 차에서 신령성체기도도 하고 그런 모습들 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혹시 수녀님 뭐 혹시 오늘 좋았어요. 교우분들과 함께 또 레인보우 화이팅도 하고 네. 재밌었습니다. 아이고,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로사리아 사무장님 혹시 네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 신자분들 자매님들도 현자님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신부님들도 좋아하면서 타주시고 좀 새롭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지금 신부의 레인보우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
제 능력 써먹을 수 있어서. 네, 아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잘하셨어요.